수혈은 원래는 규칙이 없이 나열하는 것도 수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없는 걸 우리가 뭐 굳이 공부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혈이라는 거는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혈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이제 배울 수혈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혈이 있고 두 번째는 등비 수혈이 있습니다. 등차 수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똑같은 값을 더해서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 3, 5, 7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등차 수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등비 수혈은 이제 뭐가 되냐면 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수열 있겠지? 이런 것들. 얘는 2씩 더해서 만든 거잖아. 더해서. 더해서. 등차라는 게 뭐냐면, 이제 차가 같다라는 거거든? 차는 뭐 빼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얘는 2가 되겠지. 얘도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차이가 같은 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곱하면, 얼마 곱한 거야? 2 곱한 거고, 2 곱한 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똑같은 거를 뭐 했다? 비. 이 비라는 것 자체가 뭐, 니네 알고 있는 그비 말이야. 몇 대면? 그게 바로 곱하기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은 일정한 거를 곱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수열들은 개수에 따라서 뭐,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한수열이라는 거는 항의 개수가 이제 뭐, 유한계다. 그런 뜻이고, 무한수혈이라는 거는 항의 개수가 이제 무한계다 이제 이런 뜻이야. 뭐 집합에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앞에서 어떤 뭐 수혈을 배우는 것들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은 각 항들의 뭐 제곱이다 정도는 뭐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씩 더한 거니?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규칙이 있냐? 얘는 뭐 분모에다가 2씩 뭐한다?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지? 자, 우리 지금 수열하고 있습니다. 수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규칙이 있는 어떤 수들을 나열했어. 근데 그러한 규칙들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본다. 이게 바로 이제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열의 이제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함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f(x)가 만약에 2x 더하기 1이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f10의 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돼? 1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이, 자, 1로 갔어. 2가 3으로 갔어. 3이 5로 갔어. 자,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얘는 1씩 커지고, 얘는 얼마씩 커져? 2씩 커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 아, fx는 2x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세우면 자 여기에 있는 2023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어때? 그냥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이거 집어넣으면 간단히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수열에서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함수에서의 뭐하고 똑같다? 관계식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주어지는 거야 이제. 아, 첫 번째 항이 1이다, 두 번째 항이 3이다, 세 번째 항이 5다, 네 번째 항이 7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리고 나서 2023번째 항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5고, 이런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제 쉽게 말하면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좌표들. 그치? 그럼 우리 그 좌표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러한 일반항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수열이라는 게, 등차등비는 굉장히 쉽고, 등차등비가 아닌 이제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 너희들 선배들은 좀 굉장히 수열을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 막 계차수열도 배우고, 점화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수열이 가장 어려웠어, 수학에서. 근데 어려운 거를 싹 걷어냈어. 싹 걷어내고, 쉬운 것들, 등차등비, 그 다음에 시그마, 이것만 딱 남겨놨거든.
그래서 수월이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지금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항이 이제 이런 게 일반항이야. 이게 이제 FX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N은 X 역할을 대신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나열해봐라. 그냥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보라. 그 얘기야. N이 누구 역할? X 역할. A인이 누구 역할? Y 역할. 이렇게 딱 대입시켜서 보시면 간단히 해결되겠지. 얘들아, 그러고 보면은 얘는 몇차 함수야? 몇차 함수? 1차 함수겠지, 뭐. Y는 2X 빼기 3. 이렇게 1차 함수. 오케이? 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 N차 함수. N차 함수. N차 함수? 지수 함수. 지수 함수지. 정신 좀 차리고. 지수 함수, 지수 함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하고 등비 두 가지거든. 등차는 1차 함수, 일반항이. 등비는 무슨 함수? 지수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 그냥 일반항 구해봐라.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그냥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등차 수열 한번 해보도록 할게.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그랬어? 차이가 같아. 차이가 같다라는 거는 어떤 값에서 일정한 값을 더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일정한 값을 더한다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값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플러스 값을 더하면 증가할 것이고 마이너스 값을 더하면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몇 이 고정관념을 빨리 깨야 돼. 더하면 증가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증가한다 그래. 빼면 감소하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 감소한다 그래. 곱하면 커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모르죠. 그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1보다, 1이 뭐야, 1이. 1이 자기 자신이야. 그럼 1보다 큰 거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커지지. 0에서 1 사이 곱하면? 작아지지. 더군다나 마이너스를 곱하면? 엄청 작아지죠. 그러니까 곱하는 게 커지는 게 아니야. 곱하는 게 커지는 거는 딱 초등학교 때까지야. 뭐 음수를 모를 때. 알겠어? 뭐 초등학교 때도 오히려 2분의 1 곱하면 뭐가 돼? 작아지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2학년 곱하면 커지고 나누면 작아지고 더하면 커지고 빼면 작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수라는 거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너희들하고 똑같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지내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도 될수 있지만 굉장히 사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잘 만나야 돼? 그렇지, 자기 멘토, 자기 친구, 주변 환경을 잘 만나고 주변 환경이 조금 옳지 않다. 뭐 해야 돼? 이제 빨리 나와야지. 걔네들을 아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울 거야. 아걔걔걔 가서 개트가서 하지 마시고 꼭못 피웁니다. 알겠어요? 꽃을 피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와야 그나마 거기서 꽃을 피우지 같이 물들기 쉬워. 그러니까는 여기 좋은 친구들 많잖아요. 같이 이렇게 놀기 좋아하잖아. 게임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잘 아닙니까? 공부하기 좋아합니까? 역시 나다니까 공부에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니까 같이 좀 피워주세요. 자, 등차수열 시작합시다. 등차수열 이런 거야. 선생님이 한번 그냥 쭉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한번 봅시다. 자, 1, 3, 5, 7, 9. 선생님이 짝수보다 홀수를 좋아합니다. 왠지 홀수가 더 끌려가지고. 자, 이렇게 홀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은 함수는 이제 뭐 fx, gx 이렇게 뭐해?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열은 약간 집합규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 an 수열, bn 수열, an, bn이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fx, gx가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얘를 이것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어쨌든 얘를 an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맨 앞에 있는 애를 a1, 얘는 a2, 얘는 a3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가면은 항상 우리는 누가 궁금하냐? 일반항. 뭐라고?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임의 n번째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 AN은 과연 어떻게 여기에 펼쳐지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알겠어? 그럼 자 봐봐. 일단은 여기가 얼마니 얘들아? 2가 되겠지. 이 더한 게 그쵸? 얘도 더한 게 뭐가 돼? 2. 더한 게 뭐가 돼? 2. 어쨌든 계속 2씩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AN이라는 거는 뭐냐면 A1에다가 2를 누구를? 2를 몇번한 거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 3은 A1에다가 얘를 몇번더한 거야? 두 번 2번 더한 거.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A5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A5는 A1에다가 얘를 몇번더한 거야? 2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치? 곱하기가 왜 만들어진지 알죠? 똑같은 거를 여러 번더 하려는 불편함을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곱하기야. 2가 5번,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만든 것뿐이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그래서 뭐야? 얘가 이만큼 더했다. 3 곱하기 7이 뭐냐? 3을 7번 더했다. 7을 3번 더했다. 그게 곱하기야. 알겠어?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2가 4번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은 그럼 여기에 2가 몇번 곱해졌겠니? n-1번이지. 왜 그러냐면 5일 때 뭐야 얘들아? 4잖아. 그치? 3일 때 뭐야? 2잖아.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이 자기 넘버 번호 알겠어? 이 번호에 조금 우리가 집착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얘는 n-1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a5는 뭐가 되죠? 1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냐?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e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 an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번 d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an이라는 친구는 얘들아 여기 있는 a1은 상수 변수 상수 고정된 수. 상수 변수가 다 알죠? 상수는 고정된 수. 변수는 뭐한 수? 함수에서 x, y. 움직일 수 있는 수. 그치? 얘는 상수야. 얘는. d는. 아, 상수지만 똑같은 거를 더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정해졌겠지. 뭐 2나 3 이렇게 정해지겠지. 아니,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변수겠지. 몇 번째 항일지 모르니까. 맞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정리를 해보면 dn 그 다음에 뭐 정확히 하자면 뭐 이렇게 a1 빼기 d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가 그냥 뭐 네모라고 생각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an은 뭐냐면 n에 관한 몇 차식이라는 거야? 1차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1차의 이 계수인 얘가 바로 뭐냐면은 일정하게 더한 값이 되겠지. 일정하게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공차라고 불러. 남자들은 좋아하죠? 축구, 공차. 맞죠? 얘가 공차야, 공차.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이렇게 구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갑시다. 어떻게 편하게 가냐면, 자, 이러한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항을 구해보라라고 하면, 일반항은 분명히 얘들아 뭐였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 dn,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공차 n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차가 뭐니? 얼마 더 했냐? 이 얘기야. 너와 나의 간격, 이거야. 알겠어? 얼마 더 했습니까? 2더 했죠? 그러면은 2 n이라고 일단 쓰세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당연히 첫 번째 게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해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야? 2지. 1 나오려면 꼬랑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5를 구하고 싶다. 5를 집어넣어봐.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빠르게 한번 책 훑어볼게요. 자, 등차수열.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 일정한 수가 바로 뭐라 그런다고? 공차라고 한다고. 그렇게 만든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겠다. 알겠지? 등차수열의 관계식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이런 표현이 약간 낯설을 수 있어. 왜냐면은 사실 고1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일반항의 어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 일반항이란 건 얘들아 뭐냐면 그냥 임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뭔가 딱 나올 수 있는 자동 판매기 같은 거니. 자동 판매기를 내가 만든 거야, 일반항이. 알겠니? 그냥 N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을 상당수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 왜? 이제 사실 고2 수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2 2학기 그 수투 내용은 일반항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N을 막 달고 다니고 막 N 데리고 막 계속 계산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야 돼. 어쨌든 간에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N번째 항이 있대. 몇 번째 항이 있다고? N번째 항. 거기다가 누구를 더했어? 공차를 더했어.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은 이게 바로 뭐라고? 아, 똑같은 값을 더해서 뭔가 만든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 그러면 이 3이 바로 뭐야? 공차가 되겠지. 근데 이런 표현들은 되게 많아요. 여기가 꼭 얘들아 n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건 아니야. n 마이너스 1이 오면 여기 뭐가 오면 돼? n 마이너스 2가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즉, 여기 차이가 몇개 차이 나면 돼? 한개 차이 나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났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른다.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은 뭐 2n도 올수 있고, 얘는 그럼 당연히 2n 빼기 1 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공차가 얼마다? 5. 이런 게 바로 등차 수열의 표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등차 수열의 표현법은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것도 있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어. AN에서 AN 마이너스 1을 뺐어. 이게 같다, 이런 얘기야. 뭔 소린지 알아들으면 되게 쉬운 얘기야. 자, AN 마이너스 1 있고요. AN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갈거 아니야, 항들이. 그치? 여기서 얘를 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이 되겠죠? 여기서를 뺀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두 개가 서로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 이게 바로 뭔 소리야? 아, 너와 나의 간격이, 차이가 같다. 등차 수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아듣겠니? 참고하시고요. 자, 등차 수열인 걸 한번 찾아봐라. 등차 수열 뭐야, 얘들아? 간단해. 우리 지금 초등학교 수업하고 있는 거야. 그냥 차이가 똑같냐? 그거 물어본 거라고.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빨리빨리 넘어가자. 2번 맞아, 안 맞아? 아니잖아. 얘 1인데 얘는 2잖아. 그치? 얘는 또 8이고. 너 아니야. 너 맞아,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 너 맞아, 안 맞아? 잘 모르겠어. 왜? 뭔가 통일이 안돼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6으로 통일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냥 6으로 통일하면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분자만 한번 따져보세요. 2, 마일, 마사, 마칠. 맞아, 안 맞아? 맞네요. 이렇게 따지시면 돼. 자, 앞으로 분수가 나올 때는 분모를 통일하고 분자만 쫙 비교해주면 끝난다. 아시겠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AN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A라고 쓰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A1도 첫 번째 항, A도 첫 번째 항 생각하면 돼. 1,000원을 1,000원이라고 하고 1,000원이라고도 하잖아. 똑같아. 항상 뭔가 처음 거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래서 A 더하기 N-1T, T를 N-1번 뭐 했다? 더했다. 그런 의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생각을 하겠다. N에 관한 1차 식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고 N의 개수가 바로 뭐다? 공차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알겠죠? 자, 뭐쭉 보시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한번 볼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그럼 AN이라는 거는 뭐라고? 원래는, 아, 첫 번째 항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9 더하기 N-1, 이 친구, 마, 3.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뭐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AN은 마이너스 3N 이렇게 될 것이고. 맞아요? 19인데 여기가 마 3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16.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어? 이해되니? 아니지, 풀3이지. 2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치?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굳이 이렇게 거쳐올 이유가 없다고. 그냥 바로 우리는 다이렉트로 어떻게 가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자. 선생님 말은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냐? an이라는 거는 무조건 얼마? 공차 n. 무슨 n?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하시고 알겠습니까? 1 집어넣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9가 나와야 돼. 그럼 1 집어넣는데 내가 지금 얼마야, 결과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19를 만들어야 되니까. 꼬랑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면 돼? 붙여주시면 되겠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정도는. 이런 건 마찬가지야. 일단은 뭐를 찾아? 어? 마이너스 4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an이라는 건 마이너스 4n 하시고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마산데 얼마야? 10이잖아. 플러스 얼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첫 번째 공차를 구하라. 첫 번째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다가 1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야. 열 번째 구하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라? 10 집어넣어라. 쉽게 말하면 1차 함수. 1차 함수 우리 언제 배웠어요? 중2 때 배웠어. 중2 때 3년 전에. 그치? 1차 함수에 뭐 구하라? 함수값 구하라. 이런 말이야. 함수값 구하라는 것도 막 마이너스나 분수나 이런 게 아니고 자연수 주고. F5 구하라, F5 구하라. 그쵸?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되고, 공차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N 앞에 있는 N에 N 앞에 있는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AN이라는 거는 DN 플러스 뭐 이렇게 별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FX 1차 함수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지?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기울기라고 부르면 여기 있는 D가 바로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D가 0보다 뭐하면? 크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증가할 거니까.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뒤로 갈수록. D가 당연히 뭐하면? 작으면 뭐하겠어? 떨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D값이 따라가지고 증가하는 값일 수도 있고 무한 값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값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 처음 차이가 뭐냐 라고 보면, 여기에서의 x는 얘들아 정의역의 범위가 뭐야? 실수 전체. 그쵸? 여기서의 n은 그 정의역이 뭐냐? 자연수.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보다도 훨씬 더 수월한 단순한 그러한 거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 친구가 만약에 처음 값이 음수야. 뭐라고? 그러면은 D가 양수일 때, 야,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뭘 물어보겠어, 문제에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가면은 양수에서 시작하고 D가 음수라고 떨어져서 이렇게 음수가 되겠지? 저 어디선가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몇 번째 항에서 양수, 음수가 되나요? 어디까지가 양수입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어? 또 뭘 물어보냐?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당연히 양수인 것까지 더할 때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합을 물어보든 어떤 거를 물어보든지 우리는 다 일반항에서 컨트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항은 당연히 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n의 개수인 공차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공차를 빨리빨리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지금 다 알아듣고 있지? 못 알아듣는 표정하는 것 뿐이지? 알아듣고 있지? 역시 너희들은 대단해. 자, 이렇게 있어. 자, 얘들아, A2의 풀네임 뭐라고? 풀네임은 이거 더하기 이게 풀네임이야. 첫 번째 항에서 D를 하나 더 했다. 이게 풀네임이지. 맞아요? A5의 풀네임은 그럼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4D가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 네 번 더해서 다섯 번째 도착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풀네임이야. 풀네임. 자, 풀네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A5에서 A2를 빼. 봐봐. 선생님이 얘들아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일반화 그러려면은 공차가 제일 중요해.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2하고 A5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 A2가 만약에 3이야. A5가 만약에 8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니? 그러면 결론은 이 얘기야. 이 넘버를 보면 얘가 2고 얘가 5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려면은 D가 몇 개 가야 돼? 3개 필요하지, D가. 2에서 5까지 가려면은. 하나면 4, 2개면
하나면 3, 두 개면 4, 세 개면 5일 거 아니야. 근데 그 D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넘버 차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A2하고 A5가 만난다. 그럼 아, 3D가 5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이거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D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구했어. 그러면 아, A에는 DN 해가지고 이거 맞춰가지고 A2가 3이면 이게 함수값이니까 이거 맞춰서 꼬랑지 딱 집어 넣어주면은 일반항 괄호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니? 오케이. 자. 등차중앙. 등차중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1, 3, 5, 7, 9. 이렇게 쭉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간격이 똑같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시험을 봤는데, 85점 맞고, 90 맞고, 95점 맞았다고 해봐. 평균 얼마야? 90이지. 왜? 간격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90이면 당연히 가운데 거에 몇 배? 3배 이렇게 되겠지. 총점은 가운데 거몇 배? 3배.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는 가운데 거에 몇 배? 2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2배 하면은 이렇게 더한 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하고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당연히 뭐가 돼? 같아. 얘를 만약에 별이라고 해볼게. 알겠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별 더하기 D가 되겠지. 얘는 별 더하기 뭐가 됩니까? ED. 얘는 별 빼기 뭐가 돼? D. 얘는 별 빼기 뭐가 돼? ED.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이별이네. 그쵸. 슬픈 얘기네, 오늘은. 자, 이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두 배가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뭐하다? 똑같다. 그러면 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대충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다 뭐하다는 얘기야? 다 똑같다고. 똑같다고. 알겠어? 다 이별해버려. 그냥. 그치? 그게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은 A, B, C가 있을 때 A 더하기 C라는 거는 뭐냐면 2B하고 똑같고요. 알겠어? 가운데 거를 두배 하면 두개 더하는 거하고 똑같다. 알겠지? 그리고 B는 결국에는 2분의 뭐가 된다? A 더하기 C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딨어?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이게 등체 중앙이야. 근데 등차 중앙은,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등차 중앙. 우리 산술기야, 별도 쌤이 산술기야, 뭐 A 더하기 B 얘기했어, 안 했어? 이것도 산술기야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역수 형태는 굉장히 강조 많이 했잖아.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은 이게 등차 중앙이 맞는데, 이 등차 중앙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 더 중요해. 수열은 약간 개념은 별거 없어. 들어보면 별거 없지. 근데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약간 좀 아랫가리합니다. 왜? 이거 뭐지? 어떻게 풀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아. 어제도 경화도 첫 시간은 분위기 좋았어. 두 번째 시간부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 푸는 스킬 위주로 설명을 좀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가 등차수열이래. 뭐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그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의 평균 뭐라고?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야? 12. 평균이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얘네의 평균 하셔도 되고 얘는 그럼 얼마씩 더한 거니? 80 더한 거지? 그러면 얘도 뭐 20이 더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걸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가 뭐래 얘들아? 등차수열이. 등차수열은 무조건 뭐야? 가운데 몇 배가? 두 배가 두 개를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그래서 끝. 오케이? 등차수열 식을 작성한대. 무슨 말이냐면은 항이 3개가 이렇게 나와. 몇 개가? 항이 3개가 나오면 뭐 A 더하기 D, A 더하기 ED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면 가운데 거를 A로 기준으로 해서 얘는 A 더하기 뭘로? D로. 얘는 A 빼기 뭘로? D로. 이렇게 우리가 항을 세우면 자, 이거 3개 더해봐, 얘들아. 3개 더하면 뭐가 되니? 3A 더하기 3D 이렇게 되겠지. 뭡니까? A하고 D가 그대로 살아있잖아. 예를 들면, 등차수열 세 항의 합이 만약에 12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12란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니? 3A니까. 얘가 뭐가 돼? 12.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오케이. 미지수가 A하고 D하고 두 개지?
근데 미주 선화가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클리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얘가 4잖아. 그러면 뭐 4-t, 얘는 4+t 이렇게 놔버리면 이제 조건 하나 가지고 d만 구하면 훨씬 뭐하다는 얘기야? 편하다 그런 말이지. 문제 이런 문제야. 항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합이 10이래. 3개 곱하기가 만약에 뭐 48이래. 그럴 때 제일 큰게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거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과정이 되게 조금 뭔가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놓으면 조금 뭐 하겠어? 편리하겠지. 숫자들이니까.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항이 이제 뭐 3개, 4개, 5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3개, 4개밖에 안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항이 홀수개일 때하고 항이 짝수개일 때 어떻게 내가 그러면 놀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어? 항이 홀수개라는 거는 얘들아, 짝꿍이 있고 외톨이가 있어 없어? 자, 세 개니까 짝꿍이 있고 외톨이가 있어 없어? 항이 다섯 개에도 짝꿍이 있고 외톨이가 있어 없어? 자, 홀수개라고 하면은 무조건 누가 있어? 외톨이가 가운데 한명 있는 거야. 알겠지? 짝수개라고 하면 없지. 우리는 뭐할 거냐면 얘를 A라고 놓고 얘네 둘이를 합쳐서 뭘 없애겠다는 거야? D를 없애겠다는 거야. 합에서 A하고 D에서 D가 없어진 A만 있는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D, 얘는 A 빼기 D, A 더하기 2D, A 빼기 1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모아면 돼. 하나씩 더해주고 빼주고, 하나씩 더해주고, 이러면 되겠지. 홀수개면. 알겠니? 근데, 짝수개면, 빵빵빵빵. 자, 짝수개면 외톨이가 있어, 없어? 난 누구를 그러면 A로 잡을 거냐 그 얘기지. 얘를 만약에 A로 잡아봐. 그러면 얘는 당연히 A 빼기 D가 되겠지. 얘는 A 더하기 D가 되겠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뭐가 돼? ED가 되겠지.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더해서 D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D가 없어질까? 그렇지. 나타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방금 텔레포션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A 플러스 D라고 놔보자. 잘 들어봐. 목적이 뭐라고? D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A 빼기 뭐 하면 되겠어? 없어지겠지. 근데 얘네가 지금 D 몇개 차이야? 2개 차이지. 그럼 얘네가 다 등차수를 이뤄야 되니까는 D 2개씩 차이가 나야 되겠지? 그럼 얘네 A 플러스 뭐가 되면 되는 거야? 3D. 얘네 A 빼기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식을 놔버리면 당연히 더하는 과정에서 D가 뭐가 됩니까? 생략되니까 A 값을 딱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3개일 때,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거, 외톨이 A 잡아주고, 풀마 D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알겠니? 짝수일 때는 중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갖다 이렇게 마 D, 풀 D. 근데 D가 몇개 차이? 2개 차이. 그러니까는 2개씩 넓혀주셔서 표현하시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봐. 세수가 얼마라고? 아침에 세수하고 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가 A야. 얘는 A 빼기 D야. 얘는 A 더하기 뭐야? 이걸 더했더니 뭐가 돼? 항상 이거의 3배라고. 항상 가운데 거몇 배? 3배. 세수일 때는. 맞지? 결론적으로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E가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A 더하기 D, A 더하기 ED라고 놓으면, 더해봤자 3A 더하기 3D가 6이니까 A 더하기 D는 2라는 정보는 내가 알아. 그러면 어차피 A, D의 식또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곱이 14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을 더한 게 14라는 얘기잖아. 얼마나 복잡해지게 인생이 짜증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수학을 하면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수학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놔.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D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3D가 6이 돼서, 가운데 게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이거는 무조건 가운데 거에 몇 배, 가운데 거에 몇 배라고? 3배라고, 3배. 3개일 때는. 홀수개일 때는.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얘가 E. 얘는 E 플러스 뭐 얘들아? D. 얘는 뭐가 돼? 2마 D 이렇게 되겠지. 맞죠? E에서 D 하나 더하고 D 하나 빼고 그래야 등차수열 될 거니까 이것들을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4.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D제곱. 얘는 앞에 거 제곱하면 4, 뒤에 거 제곱 얼마? D제곱. 이 제곱 얼마? 4. 근데 여기서 마사하디, 풀사하디 없어지겠지?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12 더하기 2D가 14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D제곱은 풀마보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D가 1대하고 D가 마이너스 1대를 한번 나눠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D가 1이야. D가 1이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1, 2, 3 이렇게 되겠지. D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 3, 2, 1 이렇게 되겠지. 얘나 얘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세 수의 뭐 곱을 구하라. 이거를 곱하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앞으로 풀마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편한 거 갖다가 하시면 된다. 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 여기 보세요. 다섯 번째 항이 뭐라고요? 8. 여덟 번째 항이 뭐라고?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자, 항 몇 개 차이? 세 개 차이. 몇 D? 3D. 오케이? 3D. 여기서 빼니까 얼마? 18. D는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A에는 6이니까 뭐야? 6n. 오케이? 네. 자, 5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30. 근데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빼기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주면 끝. 이해됐죠? 알겠니? 연습해 보시고, 이건 여러분이. 자, 이런 거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높아심에 얘기해 주면, 이런 거는 얘가 바로 5라는 거 알겠지? 네. 이해되는데? 네. 되지? 얘가 5지?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너 이렇게 넘기면 뭐가 돼? A8 빼기 A2지?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라? 6D 몇 D? 6D. 왜 8에서 2 빼면은 6이잖아. 네. 6D. 6D가 얼마? 12. 그럼 D는 얼마? 2. A2가 5. 그럼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네. 일반항 구해도 되고 만약에 뭐 10을 구하라 그러면 D가 2였잖아. 그래 안 그래? 자, A2가 5야. 알겠지? 네. 근데 D가 얼마라고? 2. A10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몇 D 더해주면 되겠어? 8D 더해주면 되겠지. 몇 D? 8D. 8이 16. 답은 얼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니? 네. 이게 솔직히 느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냐면은 막 사실 지수하고 막 삼각함수 하다가 갑자기 얘 오니까 뭐 1 더하기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뭐가 중요해? 아이디어니, 아이디어가. 알겠어? 오히려 지수삼각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얘는, 뭐야, 이거? 약간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영상 꼭 잘 보시면서 푸세요. 자, 594. 594 보면, A6하고 A8을 더했더니 뭐래? 0. 0이지? 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A7의 두 배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되는 거잖아. 네. 왜 그러냐면은, 6, 7, 8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두 배는 두 개 뭐 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2A7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치? 이게 0이란 얘기지. 이거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선생님이 등차수열은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그냥 1차 함수라고 알겠지? 1차 함수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오든 또는 어떻게 오든 이렇게 오든 그럴 거 아니야. 맞지? 뭐 D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양수라고 했네? 그럼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면 양수니까 당연히 얘가 뭐야? 얘가 6이야. 얘가 뭐야? 8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얘는 플러스 값 아니야. 그럼 두 개 더해서 0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 그래프로 보면 그럼 당연히 H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0이겠지.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쌤이 어제 얘기 안 했는데 이건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일단은 자 그래서 어쨌든 A6 더하기 A8은 A7의 몇 배? 두 배 알겠지? 그런데 얘네가 0이면 A7도 당연히 뭐가 된다? 0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딱 보고 싹 스캔하면서 A7이 0이구나 라는 게 딱 나오셔야 된다고 알겠니?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라고 자 공차가 뭐라고 얘들아? 양수. 그럼 A7이 얘가 0이잖아. 그럼 A6은 절대값이 3이지?
절대값이 3이지? 네. 그럼 A6은 뭐가 되겠어? 풀마 3이 되겠지? 네. 근데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 3이 돼야 되겠지, 마 3. 이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마 3, 얘 0. 결론적으로, 어?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D가 뭐란 얘기야? 마 3이구나, 이 얘기지. 그러면 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A 뭐 구하래? A2 구하래. 그럼 A2는, 자, A6에서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몇 D를 빼면 돼? 4D를 빼는 게 A2가 돼야 되겠지. 네. 맞니? 네. 또는 A2에서 4D를 더한 게 A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어, 그러면은 뭐 A6이 우리가 마삼이라고 알았고, D가 얼마야? D가 마삼이잖아, 그치? 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D가 3이잖아, 3. D는? D는 얼마라고? 3.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4니? 얼마니? 12. 12 이렇게. 그쵸? 네. D가 양수니까 3이야. 3도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A2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5다. 이 얘기야. 아니,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A6값을 알거나 A7값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A7값이 0인 거 내가 알지. A2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몇 D 차이냐 이 얘기야. D가 5개. D가 5개는 D 하나가 3이잖아. 5개 뭐 한 거야? 뒤로 간 거니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그냥 마이너스 15다. 이거 말한 거야 지금. 알겠니? 첫째 항이 얼마라고요? 88. 공차가 얼마라고요? 처음으로 뭐가 되는 얘들아? 음이 된다. 그 얘기 알겠어?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고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a에는 공차가 뭐라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첫째 항이 88이니까 1 집어넣을 때 88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마 3이잖아. 88 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91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플러스 91. 이게 바로 일반항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네가 뭐가 되고 싶다고 얘들아? 음수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왔다 갔다 하면 n이 뭐가 되겠어? 3분의 9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n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크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얘가 88에서 시작을 해서 35 한 거니 얘들아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88이라고 3 내려가서 85 쭉 내려가면은 뭔가 1, 그 다음에 뭐, 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느 순간에 음수 쪽을 이렇게 돌파할 거 아니야? 언제 음수 되냐, 이 얘기를. 언제 음수, 이거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음수가 된다, 그 얘기라고, 이게. n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 n 값이 얼마일까요? 이거 지금 내가 찾는 거라고. 찾았던 얘가 뭐가 돼? 30점 얼마 되겠지? 예. 즉, 아, 30 몇 번째 항부터? 1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구나 이 말이라고. 됐어? 네. 응. 자 다음 2하고 8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단다. 뭐라고 얘들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당연히 A2하고 누구하고 A8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 그치 0이 되겠지 이거는. 아시겠죠? 네. 뭐 누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왜 그러냐면은, 공차가 양수다, 음수다라고 말 안 했잖아. 여기만 가지고는 아직. 그러니까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얘들아, 등차수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즉, 음에서 양으로 가거나, 양에서 뭘로 가? 음으로 가. 2차 함수 아니야. 어, 양 같다, 음 같다, 양 같다, 이런 거 없어. 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A2하고 A8은 어쨌든 둘은 뭐 얘가 만약에 마 10이면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얘가 마 10이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네. 근데 A6이 뭐래? 마이너스 4래. 그럼 A6이 마이너스 4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누구니? A5가 0이라는 거 알아요? 네. 돼요? 두 개 더하면 10이잖아, 그치? 네. 그거의 반절. A5가 0이래. 근데 A6이 뭐래?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네.
5가 0인데 얘가 2거니까. 그러면 5가 0인데 6이 2거라는 건 D가 뭐라는 얘기야? 마사라는 얘기지. D가 마사.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럼 AM 구해볼게요. 사실 실제로 얘들아, 이거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는 일반항을 안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일반항을 빨리빨리 구할수록 어떤 문제든지 일반항은 다 해결이 가능해. 일반항이 맞는 키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n 하시고, 오케이? 5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0인데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열 번째 항은 10 대입하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저 그래요? 자, 좀 더 봅시다.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를 딱 보라. 이거 뭐야, 이거. A3에다가 4를 더했더니 A5가 됐대. 그러면 얘가 몇 D라는 거야, 몇 D? 2D. 딱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된다고. 얘가 2D. 당연하지? 네. A3인데 2D를 더해야 A5가 될 거 아니야. 두 칸 차이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상수는 뭘 말하는 거야? ED를 말하는 거지. 쉽죠? 오케이. 그럼 D는 얼마란 얘기니? 2란 얘기야. D가 2. 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AN 구할 수 있어 없어? EN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네요. 그래 안 그래? 얘가 팩이 되는 N값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하냐? 중2 문제야 진짜 이런 거 그냥. 이거 이게 왜 발전 문제지? 발전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자, 얘들아 이거 보니까 너네가 뭐 알아야 돼? 이거 보니까 A4는 얼마? 18. 그쵸? 네. 일부러 분위기 타서 욕한 거 아니죠? 이게 맞죠? 네. 그럼 A4가 18, 얘가 18이니까 A2는 얼마야? 10. 얘 알고 얘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는 구해 못 구해? 그게 100보다 작은 N값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네. 3번. 자, 두 수 사이에 어떤 수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 봐봐. 2가 있어. 뭐가 있어? 누가 있어? 35가 있어. 2하고 35 사이 몇 개 수를 넣었다고? 10개 수를 쏙 집어넣었더니 얘네가 다 전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됐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들아, 이만큼이 10개니까 전체는 항이 몇 개? 항이 몇 개? 12개.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얘를 빼면은 몇 D? 11D. 몇 D? 11D. 맞잖아. 얘를 그냥 우리가 뭐 A1이라고 보면 얘가 A5가 되니까 12니까. 항이 12개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11D가 얼마? 13. D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네. 그러면 D가 3이잖아. 그치? 네. 3. A6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야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2 더하기 6, 3? 18. 답은 얼마? 20.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보셔도 돼.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이 넘버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나는 그냥 너를 A1으로 보겠다.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A2, 너는 A 뭐가 되는 거야? 너는 A 뭐가 돼? 11. 너는 A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A 뭐고라는 얘기야? 7고라는 말하고 똑같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조금 편하기는 해. 알겠니? 내가 니네를 너무 불편하게 가르쳤다. 그럼 이제 AN 바로 구할 수 있어. 아까 했던 것처럼 3N. 그래, 안 그래? 1일 때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빼기 1 해야 되겠지? 그럼 A7 구하라는 거지? 그럼 7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야? 20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네. 항상 얘들아, 지금 뭐야, 포인트가 뭐야? 일반항 구하기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먼저 구하는 거야? 콩차를 먼저 구하는 거고. 그런 것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알겠어? 자,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얘들아, M계를 넣었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얘들아, 이 M이라는 거는 수열에서 얘들아 N, 뭐 M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 알겠어?
항 M개를 넣었대. 근데 항 루트 2개를 넣겠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항 뭐 2분의 1개를 항 뭐 잘라서 넣을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다 자연수들 가지고의 싸움이, 알겠니? 자연수들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그 싸움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고1 때 혹시 부정방정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야? 미지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뭐 하는 거야? 하나 작은 거잖아. 이런 거 있잖아. A 더하기 B가, 아니, XY, X 더하기 Y가 3이야. 그리고 XY 값 몇 개야? 엄청나게 많지. 일반적으로 구하라 그럴 때는 그 일반적이라는 게 뭐야? XY가 실수 범위에서 물어본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이때는 너무 근이 많아. 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누가 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부정. 아빠의 사랑이 아니고요. 부정. 정할 수 없다. 그게 부정방정식이고 고1 때 다 배웠어. 배웠어요. 어쨌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방정식에 얘들아 뭐가 추가되면 조건이 추가돼. 어떤 조건이 추가돼? 단 x, y는 뭐 자연수 이렇게 조건이 추가되면 우리는 그때는 근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y 얘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2면 얘가 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실수일 때는 엄청나게 많았던 게. 알겠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수열에서 이런 이제 M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친구들은 다 누구야? 자연수야, 자연수. 알겠지? 물론 공차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자연수가 아닐 수 있지. 공차는 당연히 뭐 1, 3 이런 것만 더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값도 있고 뭐 루트 2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공차는 일정한 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일정한 게 깔끔한 어떤 자연수, 너희들 같이 이게 잘생길 필요 없다고. 쌤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바로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알았어. 자. 봅시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몇 개를 넣었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익힌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을 조금 더 이렇게 혼동시키려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얘들 표현만 하면 M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X1, X2 땡땡땡에서 X5, M 77 이렇게 되면 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M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만 딱 익히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단순한 거예요 원래. 뭐 고의가 뭐 얼마나 어려운 걸 배우겠어 우리가. 초밥이네. 그치. 자, 단어 조심. 자, 어쨌든 이런 걸 간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러냐면은 이런 표현이 훨씬 좀 느낌이 어때? 편하잖아. 네. 누구보다? 저거보다. 그렇지. 저거보다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다. 우리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줘. 얘는 A1이라 그래. 얘는 뭐야? A? M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A? M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이만큼의 항의 개수가 몇 개? M개. 촥촥 보디가드 두 명. 그러니까 M 플러스 2개가 되겠지. 오케이? 걸그룹이 M명의 걸그룹이 있고 보디가드 두 명 딱 합치면 모두 몇 명이냐? M 플러스 2명 바로 되잖아. 자,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뺀다고. 오케이? 빼면 얼마니? M 플러스 2고 1이니까 몇 D가 되겠어? M 플러스 1 D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라는 얘기니? 75라는 얘기가 되겠다. 알아먹어? 알아먹어? 그러면은 얘도 지금 자연수 맞아? 자연수라고 얘가 인정해줬어. 얘는 무조건 뭐야? 자연수야. M이 뭐니까? 항의 개수니까. 거기다 1 더해봤자 어차피 자연수 아니야. 그러면은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못 푸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자연수라는 거는 그게 조건 하나야. 그걸로.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두 개를 곱해서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75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M 플러스 1하고 D는 당연히 75를 적당하게 갈른 거지. 그 갈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뭐 떠올라야 되고 M의 뭐야? 최대값. 그래 안 그래? 그럼 M의 최대값이면 너 그러면은 네가 75 해봐. 왜 M쪽이 크니 커야 되니까? 누가 커야 되니까? M쪽이 커야 되니까 그럼 얘가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D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 1은 아니라 그랬어. 그럼 너는 아니네. 그럼 그 다음 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3. 2는 안 되니까. 그럼 3이면 얼마니?
2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면은 네가 이거구나 뭐 이런 문제라고. 그럼 M은 얼마야? 24. 그렇지 끝. 4번 등차 수열 시계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수 꼭 하고 학교 가야 돼 남자들. 세수도 안 하고 내가 한 몇 명 될까? 어? 몇 명 될 거야 분명히. 그치? 특히 남고는 뭐 여름에 땀 냄새. 하... 졸업자. 올 여름이 좀 두렵다. 예전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얼마라고 얘들아? 여기 봐. 세 개가 이렇게 있어. 세 개가. 자, 얘가 11에.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4.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플 D.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마디. 이렇게. 곱이 얼마라고? 48.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얘가 얼마라고? 약분의 얼마? 12. 이렇게 곱하면은 뭐 16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D 구해 안 구해? 네. 그게 D제곱 뜯어 치면 되겠지? 네. 오케이 끝. 다음 문제. 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금과 계수의 관계 알아볼라. 알지? 자, 윤회를 위해서 설명을 하겠다. 자, 보면은 이 얘기야. X 몇 제곱? 세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하나 X 제곱. 뭐라고? 이 하나라는 거는 뭐냐면 알파, 베타, 가마 하나씩 더한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 플러스 둘 X. 뭐라고? 이 2x라는 거는 뭐냐면 둘씩 이렇게 둘씩 짝꿍지어 준 거 알겠어? 마지막은 뭐야? 셋 이퀄 0. 셋은 뭐야? 알파베타 감마. 알겠니? 그래서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하나 그냥 선생님 앞으로 하나라고 부를게요. 하나는 뭐야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하나끼리 더한 거야. 알겠지? 이거는 바로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란 얘기야. 알겠니? 네. 자, 둘. 둘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뭐라고? C.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셋. 셋은 알파, 베타, 감마지. 얘는 뭐, 마이너스 A분의 뭐? 이거 부호 헷갈리니, 안 헷갈리니? 안 헷갈리죠? 네. 근데 이거 부호가, 내가 시간 내서 설명해 줄게. 부호 절대 안 헷갈리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fx가 x 빼기 뭐야? 이렇게 되겠지? 알파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들아 x 세제곱이라는 게 뭐야? 자 이거는 나중에 니네 확통 다 봤지? 확통 이항정리 거기 봤지? 금방 이해돼. 1팀, 2팀, 3팀 각 팀에서 x든 알파 또는 x든 베타 또는 x든 감마를 뭐 해야 돼? 한 명씩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돼. 이항정리 봤어 안 봤어? 이 시기도 안 본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약간 좀 표정이 오묘한데 지금 봤어? 봤어? 봤어요. 아 이 새끼들 봤지? 아 그럼 금방 이해된다고. 그럼 X세제곱은 뭐야? 1팀에서도 누구 나온 거야? X 여기서도? X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X세제곱인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두 팀에서는 누가 나온 거야? X가 나온 거야. 두 팀에서 누가 나왔다고? X. 한 팀에서 누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든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든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는 거라고. 왜? 이것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가. 그냥 당연히 여기 부호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X가 두 번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거나 마이너스 베타거나 이항정리 설명 다 들었으면 대충 뭔 말인지 알 건데? 네. 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X잖아 X. 네. X가 몇 번 나왔어? 한 번. 그럼 나머지 두 팀은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 베타가 나오든 베타 감마가 나오든 감마 알파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마 알파 마 베타니까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알파 베타. 다 그 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작정 때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쌤이 했던 것처럼 어디 갔어?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X가 전혀 없잖아.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니까 전체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원리를 안다고 또 이걸 안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리를 알고 하면 까먹었어도 뭐 할 수 있어? 생각해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항정님 꼭 보시면 훨씬 이런 것들이 이해가 편해요. 이항정님 꼭 잘 이해하세요. 알겠지? 네. 자, 하여튼 이렇대.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세실근. 세실근이 등차수를 이루는 건 알파벳과 감마가 결론은 뭐란 얘기야? 아, 이렇게 등차수를 이루는구나 라는 얘기지. 자, 합이 얼마야, 합이? 하나 합이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 합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아, 얘가 6이면 가운데 게 얼마가 되겠어? 얼마? 2.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갖다가 우리는 아, E-D 너는 뭐? E 너는 뭐? E+D 이렇게 이거 보자마자 딱 우리는 이렇게 놀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냥 두 개씩 곱하라고. 두 개씩 곱한 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 이거는 부호 그대로. 얘는 부호가인데 얘는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는 마마 나오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고. 알겠지? 두 개 곱하는 거 뭐야?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곱해보자. 이렇게 곱한 거 얼마야, 일단? 4 마이너스 몇 D? 2D. 됐어? 네.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4 플러스 2D.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4 마이너스 D제곱. 돼, 안 돼? 네. 자, 싸싸싸 얼마야? 12. 얼마라고요? 12. 마이 D? 플리디 마이너스 뭐? D제곱. 이게 마이너스 뭐라고? 4. 왔다 갔다 하니까 D는 뭐가 되겠어? 4. 이러면 끝나는 거지. 알겠니? 물론 D가 풀만 사기는 해.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어. 풀사든 마사든 결과는 앞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해. 됐니? 네. 그러면 왜? 제이 맞아? 네. 그러면은 D가 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마 2 2 얼마니 그 다음에? 4지. 4니까 y, 2, 4니까 얼마야? 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마케이는 뭐니? 3개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왜 부호 반대? 마 알파, 마 베타, 마 감마니까 3개를 다 곱한 거는 마 알파, 베타, 감마야. 그치? 그러니까 3개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k가 돼야 되겠지. 그 3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4. 이게 바로 뭐라고? 마케이.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된다? 24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다가 등차수열만 뭐 한 거야? 쏙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야. 그냥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런 것 갖다가 막 끄적거리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야. 아, 나 고인데 이대로 내 점수가 고이 잠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암산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연습하라고. 알겠니? 네. 이런 게 뭐라고 그냥. 자, 고대 이집트. 이집트는 도대체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말이야. 파피루스 진짜. 파피루스가 뭔지 알아? 네. 뭐야? 모르겠어. 사람. 아니 뭔지는 알아요. 종이. 대나무 대나무. 물고기. 파피루스가 뭐야? 물고기? 물고기야? 뭐야? 물고기 같은. 어? 파피루스가 뭐야? 글자의 글자. 뭐지? 정의. 정의? 아, 개소리야. 아. 뭔 정의? 응? Justice? 아니 그 식이요 식. 식? 네. 파피루스가 뭐냐면. 얘들아, 의외로 종이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 종이 얼마 됐을 것 같아? 대나무 아니야, 대나무? 아닌가? 아니, 종이가 얼마 됐을 것 같냐고. 세상에 나온 지. 종이? 종이 200년. 200년? 이건 아, 200년 아니야. 500년. 좀 더 넘었어. 400년, 400년. 500년 정도 됐어, 500년 정도. 1500년경에 종이가 나왔거든. 그전에 그럼 종이가 없잖아. 그럼 뭐, 어디다 써야 돼? 나무. 그치, 가죽이지, 가죽. 나무? 그치, 뭐, 나무를 쓸 수 있겠지. 근데 나무보다 가죽이 좀 더 낫지 않겠니? 그래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제 약간 그게 바로 파피루스야. 동물 가죽이 얇게 바뀐다, 얇게. 그래서 거대하게. 그래서 성경 같은 것도 거대하게 쓰고 막 그랬다고. 잔인해라.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당신은 뭐야, 그러면? 그러네. 어쨌든 그게 파피루스야. 그러니까 둘둘 마른 게 그게 종, 그거, 문서. 그게 파피루스야. 어쨌든. 자, 고대 이집트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대. 어디 보자. 다섯 명에게 120개 빵을 나눠준대. 상당히 좀 부유한 동네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각각에 받은 게 뭐라고 얘들아? 등차수열 다섯 개. 오케이? 네. 다섯 명한테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어? 다섯 명 그러면은 가운데를 A라고 잡으면 A가 다섯 개. 그치? 네. 그럼 가운데 있는 애가 몇 개마다? 24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120 나누기 뭐? 5. 그러니까 홀수는 되게 생각보다 뭐 쉬워. 왜? 가운데 값을 딱 뭐 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알겠니? 그럼 우리는 자, 오케이. 너 24. 그럼 너는 24 빼기 뭐가 되는 거야? D. 너는 24 빼기 뭐가 되는 거야? ED. 너는 24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D. 너는 24 플러스 뭐지? E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자, 문제 뭐냐? 가장 적게 받은 사람과 다음으로 적게 받은 사람의 목. 알겠니? 그러면 얘네 둘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48 마이너스 몇 D가 됩니까? 3D는 나머지 세 사람의 목의 합. 나머지 세 사람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72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이거의 7분의 1, 얘네가 7분의 1이라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7 곱해주면 두 개가 뭐가 되겠어? 같아지겠죠? 예. 자, 뭐, 식 하나고 D 미지수 하나니까 D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D 구해서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겠네. 쉽죠? 자, 등차중앙. 등차중앙은 뭐라고? 평균. 뭐라고? 평균. 자, 등차중앙 하면 얘가 생각나야 되는 게 이거야. 등차. 중앙. 평균. 자, 첫 번째, 평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같다. 이게 같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 네. 이게 같다. 알겠어? 네. 근데 평균 이런 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이게 뭐하다는 게? 같다라는 게. 알겠어?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항이 9개인 등차 수열이 있대. 뭐라고? 근데 A5가 5래. 알겠어? 네. 그럼 그 등차수열의 합은 얼마야? 다 더하면요? 어. 그러게요. 항이 9개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A5가 5래. 네. 그럴 때 A1부터 A9까지 합이 얼마냐고. 45? 그치, 45지. 그거가 이해돼야 등차중앙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1, 2, 3, 4, 5, 6, 7, 8, 9잖아. 그래, 안 그래? 아, 더하라고, 이렇게. 오케이? 네. 너 가운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5의 몇 배? 2배. 2배. 그러니까 네가 얼마가 되는 10시에 이렇게. 45 이렇게 하셔도 되고, 등차 중앙은 뭐라고? 평균. 근데 가운데 게 5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얘네도 다 5야 그냥. 우리가 85 맞고 90 맞고 95를 맞았어. 너 평균이 90이지? 네. 그럼 그냥 90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라고. 이런 게 등차중앙의 활용법이라고. 알아듣겠니?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자, X에 대한 당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나머지는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F-1, 그 다음에 F 얼마? 1, 그 다음에 F 뭐? 이 얘를 구해야 되겠지. 맞죠? 자, F-1 넣었더니 뭐가 되겠어? 1, A 플러스 뭐라고? B.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얘네가 등차 중앙이라고. 아, 등차 수열이라고. 이해됩니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몇 배가? 2배. 이 A 더하기 2B 더하기 2는 얘하고 얘를 뭐한 거와 똑같다고? 더한 거와 똑같다고. 당연한 거죠? 등차중앙이니까. 자, 어쨌든 더해보 얼마니? A 더하기 2B 더하기 뭐가 되겠어?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 얘들아? 아, AB 식 하나 만들어진 거지. 맞아요? 미지수 두 개고 식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식 하나만 더 만들어지면은 AB 해결돼, 안 돼? 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의 수학은 그래서 뭐가 중요해? 어, 미지수 몇 개야? 내가 쓸 수 있는 식이 몇 개야? 그 개수 맞추기라고. 개수 맞추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야. 그런 게 이제 함수로만 지수함수로 갔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뭐야? 함수를 해석해야지. 그래프를 해석해서 아, 너하고 너 같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나는 또 너를 두 배 하면 너 같구나.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라고. 수학이 별게 없어요. 그냥 다 이거야 그냥. 그래서 각 단원에 맞게 어떻게 내가 식을 만들까?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의 활용법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야. 뭐만큼? 미지수? 개수만큼.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는 거잖아.
너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식을 만들지를 고민하는 거고, 식을 만들 수 있으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식은 결국에는 얘하고 얘 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얘하고 얘 같냐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돼? 확인시켜주는 거야. 그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 갑시다. 이거는 뭐야? 나는 떨어진대. 떨어진다라는 뭐는 뭐야?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뭐가 0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미 얘하고 얘하고 이게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뭐야? 중학교 2학년? 연립방 정식이 되겠지. 그럼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는 식을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특히 내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제발 좀 원칙대로 좀 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이거 하나도 막 다 이항식으로 제발 이러지도 말고 계속 암산하라고 암산 훈련을 해야지. 암산이 하나쯤 자고 나니까 갑자기 막 암산의 신이 돼 있어? 그런 거 없어. 수학은 무조건 훈련이야. 운동하고 똑같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맘먹고 막 다리 다쳐가지고 축구 못하고 공부 시작하잖아. 그냥 한 방에 따라잡고 싶지. 일반 애들. 운동선수들이 훨씬 강하게 모아가지고 훈련 받거든, 진짜. 그러니까 걔네가 다리가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됐어. 그런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막 한 1년 만에 막 정규팀 되고 그런 사례들 많아. 걔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한 게 아니야. 걔네 공부했으면 니네 다 죽었어. 걔네가 운동한 게 다행인 거야. 그렇게 하고 니네도 뭐라 생각해? 아,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지? 프로에 입단해야지.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야지. 토트넘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고. 훈련하는 것처럼 시간 만나면 핸드폰 게임 좀 하지 말고 이 시키더라. 어? 손흥민 같이 시간 만나면은 공부 좀 해, 제발 좀. 공부 좀 해, 공부. 공부. 자, 계산해서 풀어, 해? 네. 어? 자, 여기 봐. 자, 세실수 ABC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BC에 뭘 구하라고? 구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다행히 우리가 지수를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껌이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2에 뭐야 얘들아? A 더하기 C 빼기 B가 2에 뭐가 되는 거야? O. 근데 ABC가 뭐라고? 등차 수열. 그치? 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가 됩니까? EB. 뭐라고? EB. 그게 등차 중앙이잖아. 네. 맞지? 그러면 EB 빼기 B니까 니네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지?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니? O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네. 그럼 A 더하기 C는 얼마죠? 10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B가 5야. 그리고 A하고 C야. 얘가 10이니까 넘어가니까 뭐가 돼? 16이 되겠지? 그러면 C하고 A하고의 곱이 16이래. 얘들아, 얘네들은 얘가 지금 5잖아. 그래, 안 그래? 실수라고는 했지만 두 개의 결혼도 두 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밖에 안 돼요. 알겠니? 응. 그럼 뭐 대충 뭐 2하고 8하고 하면 되겠지. 네. 그쵸? 네. 이거 보면 2, 8에 16 나오죠? 그냥 바로? 네. 9구단 2단이니까 바로 나오지. 이게 답이잖아, 그러면. 다 곱하니까 얼마야? 80. 이렇게 풀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니네가 지금 뭐 대학 수학을 해서 막 증명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뭐 직관이야, 직관. 직관은 뭐야? 어? 그럴 것 같아. 이게 정말 중요해. 어? 그럴 것 같아. 어? 이럴 것 같아. 이게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수학을 쉽게 받아들이고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본인은 나는 내가 너무나 약간 좀 막 뭔가 난 정확해야 돼. 아, 정확한 거는 좋아. 근데 정확하면은 나중에 대학 수학 가서 하시면 되고요. 고등 수학은 이거 그냥 계산부 하는 건데 뭘 정확해.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넘어가면 돼, 그냥. 알겠어? 문제 풀 때도 이럴 것 같아. 아, 그러면 그거 막 네 직감이 맞아. 알겠지? 그렇게 푸세요. 객관식 풀 때 어떻게 풀어? 식을 풀어 가지고 객관식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객관식 답 대충 집어넣어서 답 내면 되잖아. 너무 양아치입니까? 야. 역수를 했더니 등차 수열이 됐어. 뭐라고? 역수를 했더니. 말로 하면 또 잘 부르지, 또 이렇게. 자. 아,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이건 수열은 등차 수열 아니잖아. 네. 그치? 근데 역수해봐. 역수하면 뭐가 돼? 1, 3, 5, 7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걸 조화수열이라 그래. 알겠어? 네.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진짜 수열이 얘들 엄청 어려웠어, 예전에는. 니네 한 10년 선배들은, 아, 진짜 막 이 가면서 공부했어. 다 배웠어, 이런 거. 조화수열, 개체수열 이런 거 다 배웠거든. 지금 싹 빠졌어, 그런 거. 그냥 더하기 수열, 등차 수열, 곱하기 수열, 등비 수열 끝. 얼마나 세상 편해, 공부하기. 이렇게 쉬운데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건 너무 범죄 아니냐, 이건 진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수학 세상에서. 하여튼, 안 하니까 넘어갑니다. 자, 조화, 수열, 아, 이 한 페이지는 그냥 X표 쳤는데 알아서 하세요. 합!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영역을 더 넓혀서, 지금까지 얘들아, 우리가 누구의 중심을 뒀어? 일반한, 각 항, 개인한테 관심을 가졌어, 지금까지는. 그치? 이제는 누구한테? 그렇지, 그룹. 뭉탱이, 뭉탱이. 예전에는, 야, A10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지금은, 야, A1부터 A10까지가 얼마야? 이렇게. 뭉탱이. 단체. 그룹에 좀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지. 알겠어?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 두 가지. 근데 이 첫 번째 공식만 정확하게 알면 두 번째 공식은 우리가 뭐 선생님이 삼각형 넓이 할 때도 공식이 여러 개였지만 다 뭐였어? 뭐 이렇게 응용하는 거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차수열의 합은 가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네. 만나봤어요? 네. 네. 그래. 가끔씩 만나고 하세요. 네. 그 가우스라는 친구가 10살 때, 몇 살 때? 10살. 여러분도 훨씬 꼬맹일 때죠.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학교에 갔어. 어디 갔다고? 학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날 하여튼 뭐 바쁜 일 있었는지 3학년 꼬맹이들 보고 아니면 수업 몽땡이 때고 싶었는지 1부터 100까지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낸 거야. 네. 알겠니? 니한테 1부터 100까지 내라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네, 1, 99. 그치. 얘 가우스야니까 이게. 이렇게 머리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거는 진짜 넌 최악의 나쁜 놈이야 진짜. 아무 생각 못 했잖아. 나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네. 역시. 이게 바로 남자를 내가 수업 쉽게 하는 거 이해되지? 딱 다 알잖아, 얘들은 벌써 이해 안 해도. 기준이, 난 몰랐는데. 좋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더해? 당연히 그냥 뭐 1 더하기 2하고, 그럼 3. 또 3에도 3 더하면 6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렇게 100까지 더하려면 어떻게 했어? 뭐 한 시간 땡땡땡 집에 가 이제 이러면 되겠지. 그런 목적이었다고 그 선생님이. 근데 잘못 걸린 거지 가우스한테. 가우스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기호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이거를 그냥 S라고 하지. 이렇게 S 쓰지는 않았겠지. 어쨌든 간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 했냐면은 S 하나를 더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다가 거꾸로 이렇게 99, 98 이렇게 그래서 3 이렇게 아 귀찮네. 네가 말한 게 이건데? 아 그래요? 너는 이거였구나. 아 정말 맞는데 가우스는 10살이잖아. 아 너는 저는 16살. 아니야 16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천재야. 대부분 생각 못해.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면 돼. 내가 그 분야가 좀 남보다 잘해.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본인한테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 악행을 저지르면 천사가 되나요, 맞죠? 자, 두 개 더해. 뭐 하라고? 더해요. 그러면 ES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ES가 뭐가 되겠어? 얼마야? 100일. 얼마? 100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니? 네. 그래서, 자, 100일 더하기, 100일 더하기 쭉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가 돼? 100일 되겠지. 그러면 아 이거는 101이 몇 개니? 당연히 100개겠지. 이만큼의 개수니까 100개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아 S라는 거는 100 곱하기 101을 뭘로 나눈 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이게. 알겠어?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 합공식인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얘들아 여기 100이 의미하는 게 뭐야? 100의 의미는 항의 개수. 뭐의 개수? 100개. 그치? 네. 여기 있는 101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거하고 제일 뭐 하는 거? 맞아. 끝. 이게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이해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얘는 쌤 이렇게 해볼게. S는 2분의 항의 개수 N개 몇 개? N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고 마지막 항은 L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L.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공식인 거야. 실제로. 그래서 얘는 아, 항의 개수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지막 항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N번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맞아요? 그렇잖아. N번째 항이니까 그치? 항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반항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였지. 이거 있잖아. 네. 우리가 자주 쓰진 않았지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L 대신에 이 친구가 와도 상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없겠지. 그러면 아 A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2A 더하기 N-1T 이렇게 오면 되겠네.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두 공식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공통으로 있는 거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있어야 되는 애니까. 그쵸? 그 다음에 누구? 또 A도 여기 있고 A 여기 있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자, 차이가 뭐냐면 얘는 얘들아 무수나 끝항. 끝항이 주어질 때는 아 얘를 사용하면 편하다 그 뜻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공차지. 지금 끝항이 주어진 게 아니고 공차가 주어지면 얘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눈이 있으면 봐봐. 얘가 편하니 얘가 편하니? 당연히 위에 게 편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얘를 사용을 하고 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럴 때는 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두 번째 세컨드 아이템으로 뭐 하고 있어야 돼? 장착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 좀 합시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오씨.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SN이잖아. 그래 안 그래? SN은 뭐야 얘들아? 합이야. 합. 뭐라고? 합.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는 일반항. 그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자, N 앞에 개수가 뭐라고? D. 그치? 근데 합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SN이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거는 뭐 이렇게 2분의 하시고요. 나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 N에 관한 식으로 생각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이 아닌 친구들 자, 얘를 한번 보면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되니 얘들아? dn이지. 예. 거기다가 얘를 곱하니까 dn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네.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얘나 얘는 n 한 번밖에 안 곱해지지.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얼마 n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합이라는 거는 n에 관한 몇 차다? 2차다 라는 거야.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라고 뭐야? 몇 번째 너 얼마야? 그거야. 그거는 1차 함수. 알겠니? 이거는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적당한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라고. 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n제곱의 개수가 중요해. n제곱의 개수가 뭐야? 2분의 d. 그러면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빼기 2n 이렇게 나왔어. 알겠어?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뭐 알 수가 있냐? d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n제곱에 여기 있는 이 개수가 d의 뭐라고? 절반이라고. 2분의 d니까. 그러니까는 n제곱의 개수에다가 두 배를 해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합을 알아도 일반항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알겠어? 일반항이 무조건 마스터 키야.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뒤에서 배우는데 선생님은 또 그렇게 안 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야. 나는 편한 풀이로. 그러니까는 꼭 아 SN은 N 제곱식인데 N 제곱의 개수가 바로 뭐다? 그렇지. 일반항의 절반.
절반이 좀 뭔가 복잡하면은 그냥 n제곱의 개수의 두 배가 공차다 이렇게. 알겠어? 그렇게 꼭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싹 여기 곱해봐야 돼. 곱하면 상수항이 나올 수 있겠니 없겠니? 나올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싹 가둬놓고 얘가 다 뭐한 거야? 곱해버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상수항이 당연히 없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N이라는 친구가 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맞기는 하지만 어? 선생님 합은 얘가 없는데요? 이게 상수항이 만약에 있으면 얘는 뭐냐?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두 번째 항부터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한 명 때문에. 나머지는 다 얼마씩 더한 거야? 2 더한 거잖아. 근데 얘는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야? 아 뭐야 너 하나만 빼면은 등차 수열이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너를 제외한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아듣겠어?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상수항이 있고 없고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반복합시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수열이라는 게 얘들아 뭐 특색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굳이 경우를 나눠보면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됐냐? 양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수로 올라가는 경우 있겠지. 이해되죠?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계속 양수가 되겠지. 음수에서 시작해서 음수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는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양수에서 시작해서 음수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더 할 얘기들이 많아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얘는 음수에서 어디로 가니? 양수로 가고 얘는 양수에서 어디로 가? 음수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음수에서 양수로 가기 때문에 최소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가 얘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최소값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수열이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더할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왜? 다시 얘를 더해주면 뭐가 되니까? 최대값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5, 3, 1 이렇게 만약 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더할 때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최대나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 최대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합이라는 거는 얘들아 자 SN이라는 거는 2분의 DN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결국에 얘는 N에 관한 몇차 함수라고 얘들아?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일 때가 바로 뭐였어? 최대 최소가 됐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쵸? 근데 이제 뭐만 조심해주면 되냐면 얘는 N이라는 친구가 즉 정의역이 뭐만 가능해 얘들아? 자연수만 가능하다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자연수.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18이다 딱 나와 떨어지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되면은 N제곱으로 묶었을 때 반절에 부호만 되니까는 N이 얼마일 때? 18일 때 당연히 뭐 최소값 얼마? 18 집어는 값을 갖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네. 2차 함수야. 간단한 거 다 아는 거야 우리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3분의 만약에 25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3분의 25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8과 3분의 뭐죠?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8과 3분의 1은 n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야 없는 값이야? 없는 값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8이 최소값이겠어? 9가 최소값이겠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가 최소값이겠어? 8이 최소값이겠지. 왜? 당연히 여기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8과 3분의 1이니까 8은 3분의 1만큼만 간 이 자리일 것이고
구 같은 경우는 3분의 2만큼을 가야 되니까 얘보다는 뭐에 더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높게 여기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선생님 말이. 알아듣겠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값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어. 내가 반절의 부호 반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택해야 돼? 8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고, 쌤이 지금 어떻게 했니 얘들아? 대분수로 만들었잖아, 그치? 대분수로 만들어서 이 값이 2분의 1에서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8에 가까울 것이고, 8과 3분의 만약에 2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가깝겠어? 9에 가깝겠지. 가까울수록 기준선에서 축방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더 낮은 값이란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것만 좀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2차함수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막 이렇게 풀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풀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따는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 봅시다. 1번. 등차 수열이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뭘 구하라고 해서 합을 구하라고 했지? 합공식 기억나시죠? 밥 먹기 전에 했죠? 어떻게? SN은 가장 기본적인 게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과 무수나 끝항, 이거라고 알겠지? 이걸 선생님은 메인으로 쓰겠다, 그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자, 이거 대신에 누가 들어온다? A 더하기 M-1D가 들어온다고 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만 그냥 더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N 하시고 EA 플러스 M-1T 이 친구를 이용하겠다, 이 얘기야. 메인 보조.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얘네 둘이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일반항을 구해보면 AN이라는 친구는, 자, 차이가 몇 개 차이입니까? 8개 차이죠. 빼니까 얼마니? 16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ED니까 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되겠어? 그 다음에 E 집어넣으면은 5가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자, A1은 얼마야? 3이 되는 거고 A10은 얼마가 되는 거니? 21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첫 항과 끝 항 알았잖아.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S10은, S10이라는 뜻은 뭐냐면 A1부터 S10까지를 더하는 걸 우리는 S1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2개 더하니까 20 얼마? 4.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AN을 구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항이든 끝 항이든 몇 번째 항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빼니까 뭐야? 5잖아, 그치? 빼니까 10. 그럼 당연히 공차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겠지. 그러면 2N 하시고 2 집어넣으면 3인데 9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뭐가 돼야 되겠어? 5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가 뭐가 됐다고 얘들아? 160. 160이야. 맞죠? 그럼 160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1은 얼마죠? 7이죠. 그쵸? AN은 얼마죠? 2N 플러스 5지 뭐 그냥. 얘가 N번째 항이니까. 맞지?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N의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2N 플러스 12. 이 친구가 얼마라고? 160 이렇게 되겠네. 약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N 더하기 뭐? 6. 이 친구가 얼마라고? 160. 여기 있는 N은 당연히 자연수지. 적당히 여러분이 나누시면 10 곱하기 얼마? 1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왜? 둘 차이가 얼마 차이야? 6 차이. 이런 직관이 필요하다고, 수학 문제 풀 때는. 이거 뭐 n제곱 플러스 6n 빼기 160 해봤자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어차피 자연수 두 개의 약수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612번 보면
등차 수열에서 A3이 마이너스 4다라고 했고 5하고 8에 뭐를 나에게 알려준 얘들아? B를 나에게 알려줬어. 알겠지? 자, B라는 거는 실제값이 아니에요. 그쵸? 실제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나올 때가 조금 황당합니다. 갑자기 만나면 선생님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편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넘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차 바로바로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A5가 2고 A8이 3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A5가 4고 얘가 6이라는 얘기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제 마지막 방법. 그게 바로 뭐야? 원칙대로 푸는 거야, 그냥. 원칙대로 푸는 게 뭐냐면 A5의 풀네임은 뭐라고? A 더하기 뭐라고? 4D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A8은 뭐야? A 더하기 7D가 되고 이게 2대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A하고 D에 관한 식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러면 A하고 D값, A의 D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럼 얘도 뭘로 나눠줘야 돼? A와 D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쌤이 아까 A3은 뭐라고 했죠? A 더하기 몇 D? 2D가 마사가 되겠지.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무조건 얘들아 등차 수열은 그냥 미지수 두 개 싸움이야. 몇 개 싸움?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 구할 수 있고 나는 방법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풀네임으로 가면 되는 거야. 무조건 풀네임으로 가면 A하고 D에 관한 식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무조건 연립하면 뭐 할 수 구할 수 있잖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뭔가 딱 보고 나서 아 풀이법을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만 뭘 몰라 내가 잘못 봐서 뭐 이상해 막 잘 평상시 보던 게 아니야. 그럼 풀네임 가시면 무조건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여기 A하고 D에 관한 식, 여기 A하고 D에 관한 식 연립하면은 누구누구 구할 수 있다? A 구할 수 있고 D 구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은 뭐 구할 수 있어? AN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 되니 안 되니? AN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은 뭐 첫째부터 12번째 항까지니까 A5는 뭐가 되겠니? A5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12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이거 뭐고라는 거야? 합고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뭐 S12는 2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얼마? 15 약분하니까 6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9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자, 두 수 사이에, 자, 두 수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었어. 그치?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아까 이제 뭐 어떤 원하는 값도 구했잖아. 합에서도 똑같은 스토리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6하고 30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겠다고? N개.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N 플러스 2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한 수열을. 근데 그거의 합이 얼마라고? 120. 120. 그때 n과 뭘 구하라고? 공차를 구하라고. 알겠지? 네. 원칙대로 푸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원칙대로 푸는 거는 원칙대로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항이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치? 네. 쌤이 여러분한테 아까 말한 게 뭐냐면 두 개를 더한 거는 뭐 하다는 거야? 이렇게 했기는 모두 다? 무조건 뭐 하다?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항이 이렇게 홀수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항이 또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냐? 짝수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즉 짝꿍이 이렇게 모두 있는 짝꿍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면 이렇게 짝꿍들끼리는 모두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얘도 당연히 모두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아 세 개 세트 그 다음에 반절 하나 남았지. 이 하나는 이 값의 뭐야? 반절이지. 맞아요? 이 값은 이 하나 세트의 뭐라고? 반절. 그러면 얘는 3. 몇 세트야? 5세트. 뭐라고? 3.5세트. 이해 되겠어? 네. 얘는 몇 세트? 3세트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네가 몇 개라고? n 플러스 2개야.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더해봤어. 이게 세트 가격이라고. 뭐 가격이라고? 이거 하나 가격이라고. 이해되겠니? 네.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24. 24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의 합이 몇 개라고? 120개라고. 그럼 몇 세트가 필요해? 120을 만들려면? 다섯 개 세트가 필요하겠지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 이런 세트가 다섯 개가 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섯 개 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잘 들어봐. 자, 여기 있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한 세트당 두 개씩 짝꿍 지어줬으니까. 다섯 커플 그니까.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가 이해가 잘 되셨다면 아 그럼 니네가 항이 몇 개라는 거야? 10개라는 거지 당연히. 바로 구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n의 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8이 되는 거지. 8. 여기까지 되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뭐 B1이라고 보면 얘를 뭐라고 보면 돼? B뭐라고 보면 돼? 10이라고 보면 되겠지.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10개니까. 그래 안 그래? 공차도 구하라고 했지? 공차 구해보자. 몇 개 차이? 9개 차이. 몇 개 차이? 9개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D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4.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게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풀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 볼게요. 사실은 이 615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이 진짜 문제의 난이도를 아는데 풀어보라고 하면 그래 풀어봐. 풀이법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응? 일단은 얘가 항이 몇 개인지 알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그치? 얘들아 항의 개수는 총 몇 개니? 일단 얘가 몇 개? M개. 얘가 몇 개? M개.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세 개 또. 그러니까 당연히 M 플러스 N 더하기 3. 이게 항의 개수야. 그 항의 개수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가 얼마지? 10이야. 세트값이 10이라고. 세트값이 10. 오케이? 그럼 나눴더니 뭐가 돼? 20.5세트라고. 20.5세트. 이해됩니까? 한 세트당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어. 안에 개수가.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니? 4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아 듣겠니? 어? 확실히 알아들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알아들었다니까. 41이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 m 더하기 n이 뭐인 거 알 수 있어? 38인 거 이거 하나 알았네. 결국에는 내가 뭐 mn 값 알려면은 mn에 관한 식 두 개 알아야 되잖아. 그치? 어제 선생님이 경호하고 프리한 또 다른 음식을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잘 보세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알지? 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되겠어? 10. n 플러스 몇 d? 1d 이렇게 되겠지? 예. 항이 n 플러스 2개니까 얘를 b1이라고 보면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b n 플러스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m에다가 1, 2, 두 개니까 항이 n 플러스 2개지? 네. 항이 n 플러스 2개면 양 끝에 차이는 몇 개 차이? n 플러스 1개 차이지. 알아듣고 있니? 네. 자, 이게 얼마란 얘기야? 15.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관계는 그럼 뭐가 되겠어? 뭐가 돼? n 플러스 1d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n개에다가 양쪽에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차이는 n 플러스 1d. 오케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5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누구만 없애면 되겠어? D만 없애면 되겠지? D 없애려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
아니 일단 여기다 3 곱하면 이렇게 15 되겠지. 이렇게 15 되니 안 되니?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같아지겠지? 어 같아지면은 살포시 이렇게 가능해요? 자 뒤에 없을 수가 있겠지? 뒤는 뭐는 아닐 거니까 0은 아닐 거니까 물론 뭐 0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0인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n 플러스 뭐하고 1과 3n 플러스 뭐가 3이 똑같겠네. 그러면 m 마이너스 3n이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걸 수가 있겠다. m 마이너스 뭐 3n이 뭐라고? 2.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mn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답 구하면은 끝.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n 플러스 1 d가 얼마였어? 5였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여기를 3배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자 나는 d 없애고 싶다고 알겠지? d 없앨 건 뭐해? 나눠. 뭐 하라고? 나눠 이렇게 되겠니? 분수식 만들어. 뭐가 되는 거니까 없어지지? 얘네 분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럼 얘네가 넘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n 플러스 1하고 3n 플러스 1 이렇게씩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되겠어? 응.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m에 관한 식 두 개 만들면 풀 수 있다 없다? 내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너네가 이 문제 보잖아. 어씨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낀다고. 근데 뭐 한다고 너네 못 푼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 수열이 약간 좀 괴리감이 커요. 쟤 설명 듣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내가 문제 보는 거하고 좀 경험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3번. 여기 3번 보면 여기 잘 봐봐. 이것도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그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A1, A2, A3, 자 A4, A5, A6 다섯 아니 그냥 세 개를 해 그냥. 자 A9 아니구나 A7이구나 A8, A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몇 개씩 이렇게 정렬시켰어? 세 개씩 정렬시켰어. 선생님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 있어. 알겠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처음부터 개수를 똑같게 이렇게 그룹을 지었어. 뭐 세 개씩 이렇게 그룹을 짓든 네 개씩 그룹을 짓든 열 개씩 그룹을 짓든 이해되겠어? 그러면 그 그룹 지은 값들이 있겠지. 그 그룹 지은 값들끼리도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얘는 얘들아 D 몇 개 차이니? 얘는 그럼 얘는 그럼 얘를 우리가 S1이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 몇 개 차이? D가 몇 개 차이? 세 개 차이. 이해되죠? 얘 D 몇 개 차이? 얘 D 몇 개 차이? 그러면 얘는 S1 플러스 몇 D? 9D가 되겠지. 맞죠? 아니 3개씩 3개니까. 자 이렇게는 몇 개 차이? 6개 차이. 몇 개 차이? 얘하고의 관계에서는 3개 차이겠지 그치? 근데 얘하고의 관계에서 몇 개 차이야? 어 그럼 얘로 한번 해볼게. 일단 똑같이 통일을 얘기해. 그러면 얘는 S1 플러스 6개씩 3개니까 6, 3 얼마? 18D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 친구를 우리가 S1 얘를 뭐 이렇게 얘를 뭐 A, B, C라고 한번 봐볼게. A가 S1이야. B는 뭐 S1 더하기 뭐야? 9D. 오케이? S1 더하기 18D. 여기도 뭐가 되는 거니? 9D. 오케이. 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안 되지만 개수가 같아지면 뭐가 된다고? 어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알겠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뭐냐면 그러면 얼마큼씩이 공차냐, 새로운 공차, 이 단체 공차냐 이 얘기야. 알겠어? 여기 지금 얘는 지금 얼마가 공차가 되는 거니? 9D가 공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9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 하나가 이 개수 차이만큼 났어. 몇 개 차이 났다고? 만약에 4개씩 묶었다면 얘가 A5가 오겠지. 만약에 4개씩 묶었다면 이렇게 A2, 3, 3인 얘가 A5가 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4개씩 묶으면 당연히 차이가 당연히 몇 개가 나? 4개가 나는 거야. 그 4개씩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 얘는 지금 3개씩 3개.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N개씩 묶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AN이야.
얘가 AN 플러스 1이고 얘가 A 뭐야? EN이야. 알겠어? 이렇게 묶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하나가 몇 개 차이니? N개 차이지? N개가 몇 개 있는 거니? N개. 그러면 얘네는, 아, 얘를 갖다가 S1이라고, 얘는 S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D만큼의 차이가 나겠지. 즉, 세 개씩 묶으면은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9D가 되는 거야. 너 지금 졸면 안 된다. 엄청 중요한 거다. 다섯 개씩 묶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25D가 새로운 공차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애인 등차 수열이 있다. 알겠니? 몇 개씩 묶었대. 몰라. 몇 개씩 묶었는지 몰라. 알겠어? 몇 개씩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묶음의 공차가 25D래. 그럼 몇 개씩 묶은 거야? 다섯 개씩.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런 게 고난이도 문제 가면 이제 우리 다 알아야 되는 이런 게 스킬이야. 알겠어? 자, 가봅시다. 이제 한번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풀이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자, S10이 얼마야? 10이야. S10은 뭐냐면 A1부터 A 어디까지야? 10까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네. 여기 10개로 묶었지? 그럼 우리는 무조건 10개 단위로 잘라. 알겠어?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라고. 알겠어? 자,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10. 됐죠? S40이 4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S4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니까 여기서 여기는 30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거는 여기 얼마니? 20 차이지? 여기 얼마 차이 나야 돼? 그래야 등차 수열하냐. 그럼 뭐가 되겠어? 50이 되겠네. 그러면 S30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S30은 뭐야?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S30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다 더하면 되겠죠? 얼마?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안 푼다고 우리는. 알겠니? 어, 자, 여기 갑시다. 아, 이거 하나 더 해. 자, 몇 개씩이 지금 기본 세트야? 다섯 개씩이지? 네. 그러면 A1에서 A 어디까지? 네. 5까지가 얼마라고? 20. A6부터 A10까지 하시고, A11부터 A 어디까지? 15. 자, 6부터 10까지가 얼마라고? 40. 얘가 40.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S로 주어지면 앞에 것까지 포함된 거니까. 차이 얼마나니? 20. 차이 얼마나 해야 돼? 20. 그 얼마야? 20.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다 더하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다 더해도 되고, 얘네끼리 등차 수열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가운데 곱하기 3 해도 상관없어요. 등차 중앙이니까. 맞죠? 어이? 자, 1부터, 자, A1부터 A20까지가 얼마라고? 400. A21부터 A40까지, A41에서 A 어디까지? 60까지. 이해되겠어? 네. 자, 얘가 얼마라고? 1200. 됐냐? 얘 얼마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거 얼마인지 따질 거 없이, 이거 두 개는 이거의 몇 배? 두 배. 얼마? 2000. 그 끝나는 거야. 물론 얘가 당연히 얘 얼마? 8배. 얘 얼마? 8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아듣겠어? 네. 쉽죠? 응. 4번. 쌤이 아까 말한 거 나왔네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뭐가 얘들아? 합이 이렇게 돼 있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합은 당연히 n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뭐만 알면 돼? 꼭지점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죠? 네.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자.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S의 식을 내가 일단 만들어야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럼 자, 첫 번째 항 알아볼라. 알아. 마지막 항만 알면 되겠지? 네. 마지막 항이 결국에는 뭐냐면 일반 항이 마지막 항이라고. N번째 항이. 그래서 일반 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AN 만들어 볼게요. 그럼 AN은 뭐가 돼? 공차가 2지? 네. 자, EN. 1 집어넣는데 얘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네. 얘가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n개 sn 만드는데 문제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오케이, 갑시다. sn은 2분의, 여기는 뭐가 오는 거야? n이 오는 거야. 항의 개수가 n개니까, 그치? 두 개 더하는 거야. 그러면 2n 마이너스 얼마니? 70?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sn.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6 n. 게임 끝났다. n이 얼마일 때? 18일 때. 반절에 후반대 최소값이 얼마냐? 18 집어넣으면 되겠죠. 18 제곱 얼마? 근데 이것도 봐봐 얘들아. 우리 머리가 머리를 장식품 취급하면 안 돼. 자꾸 뭐 해야 돼? 써야 돼. 개발해서. 자, 여기다가 18 여러분 집어넣는 게 편하겠어? 여기다가 18 집어넣는 게 편하겠어? 네. 아, 그쪽이 더 편해요? 네. 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막 18제곱이야 뭐 3 이상은 너희가 알겠지. 근데 36 곱하기 18 하려면 또 아이씨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이 쓰세요. 자꾸 개발하세요. 어, 이렇게 동굴 개발하듯이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갖고 있지 말고. 이게 훨씬 편하잖아. 인수분해 편하게 되는 거는 인수분해 값들이 어쨌든 값이 작아지니까 훨씬 편해. 알겠니?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훨씬 18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냥. 아니구나. 어, 맞구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 3 이상 하면 다 끝나겠지. 알아듣겠어? 네.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푼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뭐 똑같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양수가 된다고. 이거를 안다는 얘기는 나는 뭐를 다 구할 수 있어?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 항도 구할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도 할 수 있어? 그럼 SN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머리로는 사실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식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느껴지니까. 우리는 이미 지수 넘고 로그 넘고 삼각함수 넘고. 아, 그러고 온 사람들이잖아. 산전수 다 겪었잖아. 이 정도 식 보면 뭐 이거는 애기지 그냥. 그러니까 어렵게 안 느껴진다고. 근데 짜잘한 계산들이 많이 안 많니? 많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산하고 암산하고 막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SN을 구했어. 뭘 구했다고? SN. 그 SN이면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되겠지. 그 2차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 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구해보면 되고. 하여튼 N 3N 빼기 이렇게 돼. 이렇게 SN이 구해보면. 알겠어?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 아, 그러면 너는 3N 제곱 마이너스 43N 이게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3으로 묶으면 뭐가 돼?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43 이렇게 되겠지? 네. 반절에 뭐가 필요하다고? 부호반대가 필요하다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반절이면 얼마야? 6분의 43이 반절이 되겠지?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어? 대분수 만들어 반드시 알겠어? 네. 7과 6분의 뭐야? 그럼 7이 가까워? 8이 가까워? 7. 7이 가깝다고.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라. 답은 얼마? 7. 끝. 오케이? 이렇게 1번처럼 딱 나눠 떨어지면 그게 정확하게 답인데 나눠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가 n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연수밖에 없다고. 그럼 7과 6분의 1이 뭔가 최대나 최소야. 그러면 당연히 그 값은 못 갔잖아. 그럼 7하고 8하고 누가 더 가깝겠냐?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답이 왜 15가 되냐? 어. 얘는 여기 잠깐만. 선생님 문제를 지금 엉뚱하게 얘기했고요. 처음으로 얘들아 뭐가 된다고? 양수. 양수야.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아니야. 어? 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양수.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니? 양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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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네. 선생님이 방금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지금 해석하고 풀어버린 거야. 잘못된 풀이고요. 뭐라고 얘들아? 양수.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거 여러분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킁킁작작 사이값. 알겠어? 네. 그럼 당연히 n이 누구보다 작거나 얘보다 작거나 이해되지? 네. n이 누구보다 크거나 3분의 43보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시 얼마니?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까? 14점 얼마 얼마 이렇게. 그치? 네.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 15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621번. 621번까지만 할게요. 자, 봅시다. 이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A3이 이거고 A9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 짐작해보건데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니? 플러스로 이렇게 간 거다라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등산수는 정말 쉽습니다. 초딩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몇몇 용어만 알면. 아 진짜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지나? X축을 지나겠지.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값을 지난다고? 0이 되는 값을 지난다는 얘기지. 맞아? 자 그런데 얘는 1부터 10까지 뭐하래 절대값을 씌웠어.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 아 어디에서 얘를 돌파하느냐 그 얘기야. 몇 번째 항까지는 음수고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될까? 그게 중요한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음수고 네 번째 항부터 해서 열 번째 항까지가 양수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이런 문제야. 몇 번째 항에서 정확하게 갈라지느냐 한번 체크하면 이것들은 그냥 뭐 하면 돼? 당연히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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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묶어 준 다음에 이거 계산하자면 얘 딱 떨궈버리면 끝나겠지. 절대값이니까. 이해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면 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마지막 항으로 보고 그냥 뭐 하면 돼? 합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가 뭐냐? 아 여기 경계선 38선을 넘을 자 누구냐 이거지. 이토 히로부미한테 도시락을 던질 자 누구냐 이거지. 자. 딱 있잖아 임봉기 그 누구냐 안중근이 내가 가겠다 나를 보내달라. 멋있지? 그런 삶을 살라고. 자 여기 봐봐 몇 띠야 몇 띠. 몇 D? 6D. 6D. 얼마? 48. 그럼 D는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커지네. 그치? 그러면 A3이 이렇게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A4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그러면 이런 것도 얘들아 눈이란 게 항상 눈치껏 직관적으로 푸는 거야. 고지고대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럼 봐봐. 음수는 몇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지? 네. 1, 2, 3,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럼 걔네들은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고. 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네. 그럼 얘네 얼마 하면 돼? 그냥 20하면 끝나는 거야, 얘네는 그냥.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첫 번째 항은 8도 하니까 뭐 6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 몇 D 하면은? 얘가 지금 네 번째잖아. 얘가 A4잖아. 그 A 얼마야? 10이지. 네. 몇 D가 필요합니까? 6D. 몇 D가 필요해요? 6D. 6D가 필요합니까? 6D. 그치. 6을 더해야만이 가겠지? 그러면 6, 8에 48 더하니까 얼마야?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네. 더하기가 잘 안 되네. 자, 이거겠지? 첫 번째 항 알아요? 오케이. 마지막 항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럼 두 개 더해주시고, 항이 몇 개입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양쪽에 들어갔을 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알겠어? 네. 우리 소영 씨를 위해서 한번 해줄게요. 항상. 뭐, 새로운 친구 올 때마다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렇게. 알겠니? 뭔 차이야? 양쪽에 부등호 있다, 부등호 한쪽에만 있다, 부등호 둘 다 없다. 알겠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얘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이만큼의 개수. 알겠어? 얘네 둘이는 뭐라고? 큰 거 빼기 작은 개. 얘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개수. 그러니까 얘는 6, 4하고 10이 둘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잖아. 4부터 10까지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6 더하기 얼마? 1. 그래서 몇 개? 7개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네. 이거를 뭘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러면은 뭐 이거 계산한 거하고 여기서 아까 구한 20하고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답.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야. 절대값은 얘들아 절대값의 용도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뭐야? 음수를
양수로 바꿔준 역할이야. 양수는 절대값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래놓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 절대값이 의미가 있는 애들과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애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구분하겠다 그 얘기지. 알아듣니? 자,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사실은 얘들아 이게 AN만 구하면 누구만 구하면? AN이 뭐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실은. 그러면 몇 번째 한 것도 양수인 거 알아 몰라? 알아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AN이 맞는 키야. 근데 여기서 사실 굳이 AN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왜? 이렇게 했는데 D가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D가 8인 거는 굉장히 막 성큼성큼 걷는 거지. 그리고 티나노사우루스 걸음 쿠악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A 뭐 3이 마이너스 2니까 A 4가 바로 양수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뭔가 풀리는데 아 무조건 일반항 구하고 거기서 뭐 구하고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좀 상황 좀 보라고 상황. 어, 아 다리를 뻗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다리를 오므려야 될 자리인지 상황 좀 보라고. 눈치 코치 없이 무조건 그냥 다리 뻗고 있지 말고. 알았냐고? 네. 여기까지 고생했어.